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진정한 법입니다. 이 진정한 법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교를 진정 이해한다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만트라를 외웠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불교에 관해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가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진정한 불교는 상이 없습니다. 내가 전에 설명했던 모든 것들은 다 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상을 꿰뚫는 방편입니다. 귀신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떠날 수 있다면 일체의 경계의 상이 없는 것입니다. 대승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대승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안다는 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대승의 진리를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년 전에 제가 만불성성에 갔습니다. 거기 운전해서 갔습니다. 세 명이 같이 갔습니다. 우리는 선화상인의 기일의식에 갔습니다. 모든 DRB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습니다. 굉장히 멀리에서 유럽,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황 교수님이 거기 와서 법문을 했습니다. 한 시간 법문을 했습니다. 토요일이었고, 저는 화엄경에 대한 홍 실수님의 법문을 듣고 싶었습니다. 나는 화엄경에 대한 강서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거기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거기 일찍 도착했습니다. 황 실수님이 황 차스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법문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황 차스님은 그 당시 안거 중이었고 어떤 법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황 차스님을 안거 중에 불러들여서 법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20명이 나타났습니다. 법문을 많이, 저는 법문을 들었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어, 한문, 산스크리트어를 다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참 좋은 것입니다. 번역 실력이 훌륭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연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번역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먼 거리를 가서 그 법문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먼 거리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법을 설할 때, 경을 설할 때, 마음과 생각을 여의지 않으면 경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이유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 간 이유는 그 화엄경을 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 법문은 제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언설상을 여의라고 합니다. 언설상을 떠나야 됩니다. 명자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언설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법문한다. 질문을 하지 말고 내가 법문하게 놨더라. 이 법문은, 이 강설은 청자와 화자가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단지 설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경을 설한다는 그 상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법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상을 떠나야 됩니다. 심연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 심연상 무엇입니까? 마음이 반응합니다. 마음이 계산합니다. 마음이 집착합니다. 그런 계산하는 마음을 그만두세요. 무념을 관할 수 있으면 부처님의 지혜에 향하는 것입니다. 정법과 연법은 상대적입니다. 모든 법은 형태도 없고 지혜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여래는 단지 방편을 사용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설했습니다. 이 교리는 무념을 위한 것이고 진여에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생멸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당신이 법을 설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이 직견에 들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설하지만 설하지 않습니다. 설하지만 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사물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성품은 비어있지만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모든 것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지위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들을 때 우리도 또한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을 들을 때 우리는 모두 사상에 집착을 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여의게끔 하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일부분입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누군가 미워한다고 말해도 반응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말해도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생각입니다. 그것은 다 생각입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불공평해, 이것은 너무 나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멈추세요. 더 이상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생각에 반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모욕을 할 때 기분 나빠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모욕을 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하는데 여전히 반응을 한다면 첫 번째 반응을 살펴보세요. 거기에서 멈춥니다. 화가 난 것을 인지하는 순간 멈춥니다. 더 멀리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말합니다. 난 화나지 않았어. 생각이 일어나면 첫 번째에서 멈춥니다. 화내는 사람은 지는 것입니다. 수승한 것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면 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추하다고 하면 물론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을 벌주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관조를 배워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멈추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관조를 할 때 생각을 합니까? 관조는 인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기 위해서 빛을 안으로 비춥니다. 관조는 거울과 같습니다. 밝은 거울에 비춰서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상이 거울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관조입니다. 진실을 비춥니다. 거울은 거울을 뿌립니다. 그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상을 나타낼 뿐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가 너무 추하다. 이 이미지가 너무 아름답다. 이 이미지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찰리는 이 절에 한 3년 이상 왔습니다. 지금 그는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찰리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내려놓는 것도 배움의 하나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결국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운 것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별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여행으로 떠납니다. 텍스가 모든 만트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찰리를 돕고자 했습니다. 효과가 조금 있었는데 찰리가 지금 계속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끝에 다다랐습니다.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통이 마비보다 더 심각합니다. 찰리가 그동안 여기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강서를 들으러 오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영향을 주지 못하나요?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이 채권자들이 그 끈을 잡아당깁니다. 때로는 업장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염라대왕은 죽음의 왕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얼마나 살지 결정합니다.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고 우리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염라대왕은 보살입니다. 그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괜찮지만 죽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변합니다.